이제 담아 싣고 이제 부산 부두로 강계송한 길이 올랐는데 상당히 이제 그 여러가지 또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. 그때는 그 친일파나 일본인은 몇 사람 죽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될 시기였습니다. 그런데서도 그 이제 외할아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로 호적을 입적을 지켜버렸어요. 외할아버지의 성을 받아 양 일랑으로 살아왔던 30여 년. 직장 다닐 때야, 그게. 해질대로 해진 옛 명찰에는 망절일랑 할아버지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외할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. 호적이 그래 돼 있는 줄은 몰랐어요. 항상 할아버지, 할아버지 이렇게 살았는데 혼인신고로 가서 또 이제 열람을 하니까 아들인기라. 여기다가 이런 어질려 흥그리지에 있는 호적에다가 내 아까장 입적을 시킨다. 그건 있을 수 없다. 또 하나는 나도 이제 이것만이 컸으니까 내가 가정을 가졌으니까 내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. 그래가 이제 뿌리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. 그렇게 되찾은 망절 씨. 엄연한 한국인으로 떳떳하게 그 뿌리를 세우고자 했습니다. 그리고 뿌리 찾기가 가져온 생활고는 농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. 빚 갚고 나니까 두 달 먹을 양식값이 안 남았어요. 그래가 애 손잡고 그래 양산으로 온 거라. 양산으로 와가 남의 땅 빌리가 농사를 시작했어요. 지금은 어디 가도 내 망절일랑이다 큰 소리 칩니다. 그리고 그게 무슨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일본식으로는 아미끼리 이치로고 한국식으로는 망절일랑이다. 너 편리한 대로 부르려라. 그러나 국적의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군대도 갔다 왔고 내 할 거 다 했다.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. 평범치 않은 인생을 살아온 망절일랑 할아버지. 그 옆엔 정순남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. 종갓집 딸이었던 할머니는 집안의 반대에도 반은 일본인인 이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. 이 별난 남자가 할머니는 그렇게나 좋았답니다. 근데 사실은 내 성이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? 그때는 뭐 좋았어로 그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별로 생각 안 했어.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 소리를 했다 이거 바보들이. 그래. 아니, 이때까지 눈에 콩깍지가 잘 못 끼가지고 누굴 원망할 게 아니고 잘 못 끼가 친구들하고는 너무 생활의 차이를 가지고 사는 걸 내가 경제적인 차이를 가지고 사는 걸 볼 때 미안스러운 기라. 내가 이었으면은 저도 저 뭐 기사되고 살 긴데 내 바람에 경기 타고 댕기고 그 내가 알겠으면은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. 그거 다 지 복이다, 지 복. 지가 독만 잘 타고 나서 뭐. 그 네 복이 그것밖에 없어, 그 그래. 복이 그것밖에 없어, 나를 거네. 그렇지 뭐. 복만 많아서 뭐, 아마 앉아서 밥 먹지도 모른다. 그, 내 복이라,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. 이런 할머니가 있었기에 한국에 망절 씨가 있을 수 있었겠죠? 풍이 지나가는 날, 망절일랑 할아버지는 컴퓨터 앞에서 노심초사입니다. 5는 1 내지 2m, 1.5, 0.5 내지 1.5. 요번 태풍 바람에 마음 많이 졸였습니다. 그래, 이것도.